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4절이고, 3.4절의 전송장애, 이렇게 트랜스미션 임페어먼트 해가지고 전송장애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전송장애를 일으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장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시그널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가 감제. 감제라고 하는 거는 신호의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저항에 의해서 약해지는 그런 게 attenuation, 감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distortion은 신호가 말 그대로 왜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신호 얘기할 때 아날로그 신호나 디지털 신호, 특히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 전송이 된다 그러면 단일 정형파로만 통신 데이터를 갖다가 보낼 수는 없죠. 복합 신호 형태로 전송이 될 거고, 당연히 디지털 신호도 복합 신호로 뭐돼 있는, 이게 복합 아날로그 신호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겠지만, 각그 신호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기본 주파수들, 기본 주파수들이 전송이 될때그 전송되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속도가 달라지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왜곡. 이게 디스토션. 잡음은, 노이즈 잡음은 외부에서 그 신호가 전송되는 전송 매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송을 하는 전송 장치에서 발생되는, 열 때문에 생기는 뭐 백색 잡음부터 시작해서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잡음. 이런 거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감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제는 말 그대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송 매체를 통해 전달이 되는데, 그 전송 매체 그 자체에서 신호를 갖다가 흡수하거나 또는 신호의 에너지를 갖다가 흐르지 못하게 저항의 역할을 이 전송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신호가 원래 높았던 전압을 가지고 있던 게 약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먼 거리를 보내게 되면 신호가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더 약해지기 전에 이렇게 증폭기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앰플리파이어. 참고로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원래 신호에 가깝게 다시 키워주는 거를 증폭기라고, 앰플리파이어라고 얘기하고,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재생기라고 하는 거를 재생기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갖다가 리피터. PATE. 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허브 또는 스위치. 네, 이런 것들 안에 이 리피터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선생님이 수업했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단순한 리피터는 5억 게이트를 두개 합쳐놓은 거야. 네. 여러분, 5억 게이트 이렇게 들어가면 낫 게이트 거치면 이렇게 뒤집어질 거고, 얘를 다시 거치면 이렇게 되겠지. 네. 이 정도. 그래서 어쨌든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이 되면 원래 에너지가 약해진다, 저항 때문에. 자, 이거를 감쇄라고 얘기하고요. 그 감쇄를 갖다가 측정하는 단위가 데시벨인데, 뭐 데시벨에 관련된 그 식은 뭐 여기 뭐 정의가 돼 있어서 따로 뭐 선생님이 네,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 지금 포인트를 보면 첫 P1에서 P2를 갖다가 P2를 P1으로 나눈 거예요. 따라서 P1 지점은 앞부분이고 P2는 뒷부분이니까, 앞부분에서 뒷부분을 나눴다는 얘기는 신호가 만약에 감소가 됐다 그러면 값이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한 예를 보면 2분의 1로 줄어들었나? 잠깐만. 값이 좀 이상하네. 예, 0.5인데, 예, 0.5로 2분의 1로 줄어드는 건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이게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네, 0.3 정도 나와서 곱하면 마이너스 3.3 데시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단위는 뭐 데시벨이고, 이
약 2분의 1 정도로 파워가, 신호가 줄어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이게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하는 거는 신호가 감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이식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주어진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P1에서 또 P까지는 지금 신호가 줄었다가 증폭을 하고 났더니, 여기 P2에서 P3를 나눴겠죠. 네, 이렇게 로그 취하고 거기다가 10을 곱한 이런 값을 갖다가 했을 때 7데시벨 정도 나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증폭기를 통해 신호가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예제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전송 장애로 나와 있는 게 디스토션. 네, 디스토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토션은 우리말로 왜곡인데 여기 그림에 보면 형태가 바뀐 거예요. 형태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원래 이렇게 두 지점이 있겠죠. 여기서 전송을 시작하고 여기서 수신을 할 거예요. 전송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그 신호가 이렇게. 사실은 뭐 디지털 신호라고 이렇게 생긴 디지털 신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자체도 분석을 해보면 앞에서 쭉 얘기한 것처럼 주파수 관점에서 보면 이 수많은 주파수들로 구성이 돼 있을 거다. 따라서 지금 여기 위에서 한 예는 이세 개의 신호로 구성이 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주 특이하게도 얘네들이 특정한 지점에서 특정한 지점까지 흐르는 과정에 이 신호, 이 주파수 성분이 전파되는 속도가 다 다르대요. 이건 물리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싱크가 딱 맞아서 어딨니? 이렇게 싱크가 딱 맞아서 전송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좀딱 보면 어때요? 얘가 좀더 빨랐거나 늦었고, 얘도 좀더 빨랐거나 늦은 이런 상태로 전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합쳐진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온 신호가 이렇게 뒤틀리게 된다. 예, 네, 라는 거죠. 이게 왜 봅니다. 그 다음, 노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노이즈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 펄스, 크로스토크라는 게 있고, 임펄스 노이즈,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 백색 잡음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백색 잡음. 어딨냐? 예.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일단은 크로스톡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통신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야전선이 야전선이란 말을 군인들밖에 모르지. 야전선이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에 강선이 세 가닥 있어요. 강철로 만드는 강선이 세 가닥 있고 이한 가닥 안에 구리선이 네 가닥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강선이 세 가닥, 구리선이 네 가닥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전선이 두 가닥으로 되어 있고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할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이 가설병이었거든. 이거 결선 엄청나게. 아마 군생활 하는 동안 결선한 것이 한 1000개 넘어. 1000개가 뭐야? 한 2000개 되려나? 2000개 더 될지도 몰라. 네, 결선이라고 하는 거는 끊어진 선을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은 천상에 통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나 봐요.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제 많이도 그랬구나. 많이 찔려봤겠네, 제 많이도. 강선이. 강선 때문에 이게, 잘 끊어지도 않아요. 이 야전선 한 가닥이 40kg을 버텨요. 야전선 가지고 선생님 막 그 줄도 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아무튼 그 당시 이제 이런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통신 케이블의 회사에서 전화선 공사를 하는 거 보면 이 굵은 케이블선 안에 구리선, 자그마한 구리선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 있거든요.
네, 크로스토크라는 건 뭐냐면 인접한 신호가 인접한 여기서 신호가 뭔가 전송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날로그 신호가 있을 거고 이 아날로그 신호가 여러분 자기장의 변화에 의하면 물리적인 특성에 뭐가 있어요. 자석을 이렇게 구리가 감겨져 있는 두 손가락이 있는데 여기서 자석을 플러스 마이너스 N급과 S급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 뺐다. 즉, 자장의 변화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전류가 흘러요. 이 전자기, 예, 유도 법칙이죠, 이게. 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장의 변화가 인접한 전선에 영향을 줘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전기나 자기나 성질이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선으로 날아가는 신호를 전자기파라고 그러고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인 거예요. 네, 이런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접한 두 선이 있는데 한쪽에서 소리가 사람의 말에 음성이 전달이 되면 얘 신호 변화가 있을 거고 이 신호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쪽에 전류의 흐름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전류가 뭔가 흐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쪽 사람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통하고 있고 여기 C라는 사람하고 D라는 사람이 통할 때 C라고 D라는 사람이 통할 때이 A하고 B가 잠시 싸워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 C와 D가 대화하는 내용이 여기 들리는 현상. 이걸 갖다 크로스톡이라고 해요. 네, 크로스톡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핵심은 이거야. 자장의 전기의 변화가 인접한 회로의 전류의 흐름을 발생시켜서 그 신호가 여기에 영향을 줘서 뭔가 원래 신호에 플러스 되는 거죠. 신호가 섞이는 거야. 네. 이게 크로스톡에 해당이 되는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7장에 그거를 설명해놨나? 7장에 말하는 그래서 7장에 보면 전송 매체인데 7장에 보면 꼬임 상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 꼬임 상선. 트위스트 페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트로트에 트위스트 춤이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해. 트위스트 페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선 가닥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꼬아서 선을 갖다가 꼬임 상선 케이블을 만들어서 실제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지만 여기서 어떤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신호와 여기서 떨어진 거리 영향이 신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장의 변화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꼬아놓으면 여기서 주는 영향과 여기서 주는 영향, 그다음에 여기서 요 영향이 서로 감쇄를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직선으로 해놓으면 이 바깥쪽에 있는 선이 이쪽에 주는 영향하고 안쪽에서 주는 영향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호를 세게 주고 여기는 약하게 주면 얘네들 영향이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을 이렇게 꼬아놓으면 그 한쪽은 멀리 떨어져 있고 한쪽은 가깝지만 약간 이유는 다시 이쪽이 멀어졌고 이쪽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힘이 서로 상쇄된다는 거죠. 예. 뭐 거기까지 특별히 자세하게 얘기는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상쇄가 돼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선을 갖다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꼬아서 선을 A 지점하고 B 지점을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7장까지 얘기를 해버렸네. 네. 그래서 아무튼 자 그래서 어쨌든 노이즈가 이 전송 매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인접한 선에 의해서 주는 거 받는 크로스톡이 있고 번개가 과강 쳐가지고 번개가 치거나 아니면 여기에 모터가 돌아가 예, 아주 큰 모터가 막 공장에는 큰 모터가 회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선로가 지나가 자, 이럴 때도 영향을 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거기 뭐 인터넷 케이블 지나갈 때 여덟 가닥 인터넷 케이블 지나갈 때 여기 막 전기선을 같이 연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220볼트 전기선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 전기선에서는
어쨌든 60Hz로 전기가 계속 교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영향이 지금 물론 피복 위주에 워낙 두껍게 쌓여 있어가지고 영향을 덜 주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전원선과 통신선을 같이 연결하는 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이즈가 많이 낀 경우, 상대적으로 신호가 센 경우는 노이즈가 끼더라도 신호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신호가 약하면 노이즈의 영향이 크다. 그걸 보여준 그림이고, 그거에 대한 그 단위가 Signal to Noise Ratio, SNR이라고 하는 그런 값이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설명할게요. 그리고 밑에 예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3.5절. 데이터 레이트의 전송률의 한계. 네, 데이터 전송률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잡음 채널, 잡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노이즈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채널인 경우에 전송률의 한계는 얼마냐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잡음이 끼었을 때 잡음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때 최대 채널의 용량은 얼마냐? 이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론상의 내용이라서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책에 보면 이 데이터 전송률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역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용 가능한 대역폭, 밴드위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영향을 주는 게 신호의 준위. 신호의 준위는 앞에서 보면 레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채널의 품질인데, 채널의 품질은 잡음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대역폭이 넓을수록, 주파수가 넓을수록, 신호의 특성은 좋은 거죠. 전송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단순한 예로, 내가 사람의 목소리를 4kHz 대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대역폭을.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대역폭이 12kHz 대역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음성 채널을 제공할 수 있죠. 제가 채널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채널은 항상 뭐예요? 실제 데이터를, 실제 신호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정은 4kHz다라고 했을 때 주어진 대역폭 B가 12kHz다 그러면 4개, 3개의 대역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더 넓다? 그러면 4kHz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더 많은 네. 데이터율을 만들어내겠죠. 대역폭이 더 넓으니까. 그다음에 신호 준위는 앞에서 살펴본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준위당, 즉 레벨당 몇 피트를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공식으로 룰 2에 L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호 준위가 L이 2인 경우, L이 4인 경우, L이 8인 경우, L이 16인 경우 점점점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디스크리트하게 이산적으로 내가 신호를 두 가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고순위 이 값은 1, 낮은 순위는 0, 이거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내가 네 개의 준위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개의 준위를 갖다가 디지털적으로 내가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서 신호 이 신호 하나 가지고 00이라는 두 비트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이고 얘는 01, 얘는 10, 11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두 가지 케이스로 정리를 해보면 같은 시간대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두 비트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가정, 신호 레벨을 두 개밖에 안 보냈다고 해봅시다. 얘도 신호 레벨을 두 개밖에 안 했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거는 레벨을 두 개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0, 1, 두 비트밖에 전송 안한 거고, 얘는 네 개의 준위를 사용하는데, 네개 중에 두 개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준위 00과 세 번째 준위 10을 갖다가 똑같은 신호를 가지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얘는 4bps가 되는 거죠. 즉, 준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전속률을, 데이터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널의 품질, 당연히 노이즈가 없으면 고속의 데이터를, 그래서 고속이라고 하는 얘기는 데이터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잡음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나온 식이 이 식입니다. 자, 이 식을 무조건 외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제가 디지털 앞에 오늘 동영상 제가 찍어 놓은 거 있는데, 거기 디지털 전중에 보면 네, 디지털 전송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저대역 전송하고 광대역 전송이 있습니다. 자, 광대역 전송을 일단 빼고 있는 신호를 그대로 보내는 기저대역 전송을 보면 이 기저대역 전송에서 내가 이런 디지털 신호를 갖다가 전송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송을 간단한다고 했을 때, 이 신호를 그대로 보내면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역이 무한대까지 필요해. 네, 무한대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근사화 시킨단 말이야. 근사화. 근사화 시켜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즉 비트율 n과 이때 근사화 시켰을 때이 주파수가 2분의 n이거든. 근사화 시켰을 때 주파수가. 그럼 기저역 전송은 기본적으로 F가 0인 주파수부터 근사화 시켰을 때 나오는 최대 주파수, 2분의 n 주파수를 모두 다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 대역폭은 최대 주파수에서 최소 주파수를 뺀 2분의 n이 됩니다. 네, 이게 대역폭이야. 그러니까 신호 아날로그 신호 하나 가지고 내가 디지털 신호를 전송한다. 비트율을 갖다가 데이터율을 갖다 만들어내게 디지털 신호를 갖다 근사화 시킨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대역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4배를 늘린다 그러면 비트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야. 즉, 이거에 근거해서 비트율은 E 곱하기 B, 밴드위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준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더 많은 준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그 준위에 해당되는 로그 2의 L을 곱해서 최대 전송률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이 이론상의 나이키스트 율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책에 뭐몇 가지 예제가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런 이상적인 채널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채널은. 항상 채널은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때 전송되는 그 링크에, 매체에, 거기에 주어진 이 시그널 투 레이시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갖다가 측정을 해 봤을 때, 그거를 고려하면, 데이터율이 더 떨어지게 된다. 근데 이건 이제 이론상으로 이 셰넌이라는 사람이 측정을 하고 이론상으로 증명을 했어요. 선생님도 이거를 이론적으로 여러분한테 잘 풀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고 다만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데이터율 비트레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이러고 하면 이 레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시그널 투 노이즈가 그 데이터율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보면 앞에서 본그 이론적인 그 비트율보다 이 값이 더 낮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이론상으로 이 정도까지 낼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훨씬 낮은 비트율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언제? 그 채널에서 제공하는 대역폭이 B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채널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갖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데이터율은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성능.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6시부터 또,
보충이 있어. 그래서 너무 약식으로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보고 듣고 또 여러분 문제 풀어서 또 다음에 질의응답해요. 자, 대역폭이 있는데 대역폭은 앞에서 그러니까 복합신호에 대한 신호에 대한 얘기 할때 대역폭은 최대 주파수에서 최소 주파수를 뺀 개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역폭이란 말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사용해요. 즉 아날로그 신호에 얘기할 때는 지금 방금 얘기한 요 밴드위스 요 개념으로 얘기하고 디지털 전송을 할때 밴 대역폭이 얼마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집에서 쓰고 있는 이더넷이 내가 100Mbps의 데이터율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율을 가지고 있는데, 100Mbps 속도라는 말도 쓰고, 디지털 전송에서는 이걸 또 대역폭이라고 하는 말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아날로그 신호를 얘기했다면 요 최대 주파수, 최소 주파수를 뺀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전송을 얘기할 때는 요거 전송률을 대역폭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채널을 통과하는 대역폭이 얼마냐라고 얘기할 때는 주파수 영역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 비트율 단위로 대역폭 얘기한다 그러면 전송률, 데이터율, 요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율, 스루풋인데, 스루풋이라고 하는 거를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특정 지점에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특정 지점이라고 하는 거를 한 가닥의 신호가 지나가는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라우터, 여러분 통신 네트워크의 라우터가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이 라우터가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비트율, 패킷의 수 이런 걸또 처리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딜레이는 종류가 많죠.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네. 따로 파워포인트가 좀 없는데, 딜레이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전파 지연, 지만한 전파 지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전송 지연도 뭔지 알지? 현도가? 네. 그러면 전송 데이터율이 높으면 전파 지연 시간이 줄어? 아니요. 그치. 전파 지연 시간은 물리적인 거리의 영향을 받는 거야. 자, Q라는 시간은 이렇게 아까 얘기한 중간 라우터에 의해서 실제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런 장비에서 생기는 지연이 Q 지연입니다. 대기 지연. 그다음에 처리 지연은 이 라우터에서 처리하는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실제 패킷의 헤드 정보 같은 걸 보고 얼마나 프로세싱 시간이 걸리냐. 이게 처리 지연 시간하고 연관이 있겠죠. 이 정도 얘기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역폭 지연 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역폭 지연곱, Bandwidth Delay Produc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그 전에 아마 수업했을 때그 에러 컨트롤하고 플로우 컨트롤 얘기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두 지점이 있는데 이 송신 측, 수신 측이 있을 때이 신호가 즉 특히 Stop and Wait, ARQ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패킷 하나 보내고 그거에 대한 확인응답, 에크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 시간 동안 사실은 데이터 하나밖에 못 보내는 거거든요. 얘는. 소스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 하나밖에 못 보내요. 따라서 이 Bandwidth and Delay 이 관점은 뭐냐면 확인, 패킷 하나 보내고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딜레이로 보는 거고요. 이 밴드위스는 비트율이에요, 비트율. 그러니까 내가 여기 요 패킷을 갖다가
네. 그 전송하는 그 시간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여기에 지금 표시를 해보면 일단 두 가지 값을 곱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통신체하고 수신체가 이렇게 한 비트, 두 비트, 세 비트, 네 비트, 다섯 비트를 갖다 보내는 그 과정이 지금 있는데 다섯 비트를 보내는 동안 5초가 걸려서 여기까지 도착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한 비트를 내가 만약에 이 링크의 여기 밴드위스라고 지금 돼 있지만 이게 데이터라고 디지털 신호인 경우 데이터로 갔다고 보면 1bps.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전파 지연 시간. 이건 전파 지연 시간이죠. 5초다 그러면 곱하는 것이 5비트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밴드위스를 높여 10bps가 되면 5초라는 시간에 50비트를 갖다가 보낼 수 있겠죠. 그죠? 네. 여기 밑에 그림이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한 거예요. 단위 시간당 전송 속도가 앞에 거는 데이터율이 낮은 거고 뒤에 거는 데이터율이 높은 겁니다. 자,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두 곱을 봤더니 얘는 25가 나왔고 앞에 거는 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두 곱셈에 의해서 큰 값이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큰 값이 나왔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stop and wait 방식을 가지고, ARQ를 갖다가 이용했다 그러면, 고속인 경우에는 굉장히 낭비가 심하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러냐? 아까 제가 그림 그렸을 때, 여기서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 관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데이터 한 비트, 1bps인 경우, 데이터를 보내고, 이 신호가 갔다가 온 데까지 아무것도 전송을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5bps는 똑같은 시간, 5비트 보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보냈어요. 그 다음 보내는 거죠. 5비트, 예. 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전체, 갔다 오는 시간이 합치면 앞에, 아까 5초라고 했으니까, 얼마니, 갔다 오면, 총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10bps고, 얘는 총 보낼 수 있는, 갔다 오는 데까지 걸리는 총 50bps죠. 그지? 맞지? 네. 50bps. 나눠보면 똑같은데? 10분의 1이고. 5분의 50이니까 똑같이 10분의 1인데? 이용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되네. 잠깐만. 이용률이 10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네. 내가 뭔가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속으로 보내는 경우가 더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아, 근데 비트 전송 개수가 다르니까 비율 아니고 이제 5를 곱하면 더클것 같습니다. 난비 되는. 5를 왜 곱해? 아, 그 왼쪽은 1bps고 오른쪽은 5bps인데 이제 난비되는 거는 난비된 비율은 똑같은데 그 전체 데이터 양으로 보면 현석이 말을 나도 이해했어. 물론 여기는 총 50비트 보낼 수 있는데, 5비트밖에 못 보낸 거잖아. 여기는 사실 총 10비트 보낼 수 있는데, 1비트밖에 못 보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속도에 대한 이용률은, 그러니까 데이터율을 고속이냐 저속이냐 관계했을 때 이용률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거리. 거리가 멀어지면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지. 그 얘기를. 그래서 지금 변화가 없는데 이용률은 똑같은 것 같아. 50분의 5, 10분의 1. 밴드, 잠깐만. 예.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밴드 있어하고 지연 곱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단위 시간, 그치. 단위 시간당, 별로 아니면 없는데, 어? 그 이거 대역동 똑같은 높은 것 같아. 데다가 잠깐만.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용률은 똑같은 거, 예, 똑같아. 이용률은 똑같아. 한 비트밖에 못 보내고, 저속일 때. 고속으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스탑앤웨이트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이 이용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윈도우즈를 쓰는 거잖아. 그지? 윈도우즈 기법을 갖다 써가지고 고백엔이라든가 셀렉티브 리핏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자, 또 마지막으로 지터에 관한 부분. 제가 여기 앞에 이 부분은 내가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줄게요. 지터의 개념은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물론 현석이가 얘기하는 게 이건 것 같긴 해. 요 값이 크니까 더 많이 보낼 수 있는데 못 보낸다. 그 말은 말이 되지. 네.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보낼 수 있는데 많이 못 보낸다라는 말은 되는데 비율상에서 관점에 보면 똑같은 이용률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지터를 얘기를 해보면 패킷을 하나 보내는데 여기 이쪽 지점에서 이쪽 반대 지점까지 패킷을 보내는데 이 패킷이 사실은 링크로 이렇게 연결된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념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망을 거쳐서 내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영상을 갖다가 보내고 있는데 이쪽에 영상을 보내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화면 프레임인 거야. 프레임 원 프레임 아니 프레임 원 프레임 투 이렇게 프레임 쓰리 이렇게 하나의 화면을 갖다가 전송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망을 통해서 거쳐서 도착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간격 요 간격이 보낼 때는 일정하지만 도착할 때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이 사이사이가 간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걸 갖다가 파형 난조 지터라고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필요한 부분 다시 검토해서 여러분이 다음 시간도 5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교수님, 그 방금 했던